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게임까지. 퀴즈 한번 볼까요? 가위바위보에 대한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 실행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위는 1, 바위는 2, 보는 3,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0, 1, 2,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빼면 또 다른 규칙이 또 나오겠죠. 가위가 0, 바위가 1이면 서로 빼면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고, 이겼을 때는 마이너스 2, 1, 1, 졌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고.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 숫자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코드 그대로, 여기 스코어 테이블도 바꾸고, 이 부분, 점수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가위를 반드시 마이너스 1, 뭐 바위는 0, 보는 1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제 마음대로, 규칙은 제 마음대로 정하기 나름이고, 참고로 이렇게 했는데 규칙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규칙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까처럼 if문으로 9가지 경우의 수다 적고, 나중에 그냥 뭐 갑자기 막 규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뭐 이렇게 규칙 찾아서 코드를 줄이는 것도 좋은데, 코드를 또 너무 줄이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읽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상 적당선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는 이제 set interval, set timeout과 비슷한데 한번 실행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래서 set timeout과 set interval 바꾸는 것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set interval이랑 set timeout 그렇게 바꾼 거랑 완전히 같진 않고 미묘한 어감 차이, 동작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각각 클리어 인터벌, 클리어 타임아웃으로 취소한다. 이렇게 아이디를 받아서 취소. 그리고 이런 거. 또는 아마 엄청 많이 쓰게 되실 텐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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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요게 훨씬 더 보기 깔끔합니다. 인클루즈. 배열로 만들어서 인클루즈 하자. 그리고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 실수하기 쉬운 거. 함수랑 함수, 이거 참조 관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참조 관계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 실수할 것 같으면 함수 대신에,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 대신에 플래그 변수로 그 클릭 함수 내부가 실행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오늘은 이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 그리고 이 set interval, 요거 두 개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 쓰는 거. 객체는 언제 쓴다?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에 뭔가 공통점이 있을 때그 공통점으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변수들 이렇게 놔두면 변수가 서로 충돌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객체는 점 찍을 때와 이거 대괄호 쓸 때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 게임이 그게 없었죠. 끝이 없었죠. 끝. 그래서 5판 3선승제로 만들어서 5판 중에 3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를 벌써 줘버렸네. 3번 먼저 이긴 쪽이 최종 승리하는 것으로 바꿔봅시다. 를 복사해서 RSP 셀프로 만들게요. 아까 힌트를 이미 봐버렸는데, 점수를 따로 계산하면 돼요. 이게 5판 3선승제라는 거는 승승패패승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또는 승승승 해서 한 방에 끝날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대 점수랑 내 점수 중에 누가 먼저 3이 되나?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점수도 기록을 해야 되고, 내 점수도 기록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누가 먼저 3을 찍었나, 3점 얻었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컴퓨터와 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여기.
내가 이겼을 때는 미에다가 1점 추가. 내가 졌을 때는 컴퓨터에다가 1점 추가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메시지 표시하는 거. 네, 이건 지우고. 그래서 이번에는 끝이 있어요. 네, 어디가 끝이냐면 이렇게 set timeout이 없는 부분. 네, 얘네 둘이 끝인 거예요. 왜냐면 set timeout이 있으면 1초 뒤에 다시 손이 이렇게 막 돌아가서 게임이 계속되잖아요. 이 부분이면 게임이 계속되는데 얘네 둘은 더 이상 게임이 계속되지 않죠. 예. 더 이상 게임이 안 계속 아, 더 이상 게임이 계속되지 않죠. 예전 그 타이머가 멈춘 예전 타이머가 멈췄으니까. 예. 예전 타이머가 멈췄는데 그 다음 타이머가 다시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3점 먼저 얻었다. 그러면 나의 승리. 컴퓨터가 3점 먼저 얻었다. 그러면 컴퓨터의 승리.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예, 둘다 아니면 아직도 누가 3점 안 얻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몇대 몇인지 알려주고 다시 그 다음 게임.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if 이것도 아까 팁 드렸죠? 웬만하면 else 대신에 else if 쓰는 게좀더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로 이것도 늦는도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론상은 당연히 3점, 3점 이후에는 게임이 멈추기 때문에 딱 3점 때 게임 멈춰도 되죠. 나나 컴퓨터가 3점 딱 확보한 순간 승리라서 게임이 끝나니까. 이론상은 그래요. 근데 혹시나 버그가 나서 컴퓨터가 갑자기 3점이 아니라 30점을 얻어버렸어요. 그때는 문제가 이거. 그래도 일단 컴퓨터가 이긴 걸로는 쳐줘야 되는데, 이거. 여기도 아니고, 컴퓨터가 30이니까, 이 부분도 아니니까, 이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혹시나 버그가 나서 3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점 이상으로. 내가 3점 이상이면 나의 승리. 컴퓨터가 3점 이상이면 컴퓨터의 승리.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더 넓게 주시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조건을 좀더 좁게 주거나. 그래서 항상 버그가 날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3점, 컴퓨터가 3점.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럼 만약에 내가 5점을 얻으면 어떻게 되지? 5점 얻으면 내가 이긴 건데? 그래도 이 부분이 실행돼 버리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도 혹시나 버그 터졌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더라도 걸러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게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돈이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버그가 나서 뭐 내가 이겨서 뭐 30점을 얻었다. 30점을 얻었어도 내가 이긴 거는 이긴 건데, 여기에도 안 걸리고, 여기에도 안 걸려서 게임이 계속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는 30점인데, 컴퓨터가 갑자기 3점을 얻어서, 컴퓨터의 승리.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 엄청 억울하겠죠? 나는 버그 걸려서 3점 갑자기 건너뛰어버려서, 아무리 이겨도 나의 승리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컴퓨터는 언젠가는 3점 채워서, 딱 여기 걸리면 컴퓨터의 승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이상을 써주는 게좀더 좋다. 제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긴 했지만,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만들 때 항상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항상 머릿속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실수로 의해서.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면 나의 승리 3대 0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7장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데이트 객체 사용하는 거 반응 속도 테스트 만들어 보면서
데이트 객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